자, 30번 봅시다. 여기 일단은 foreign country. 나는 결코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고, 그리고 나는 결코 외국에 방문할 의사도 생각도 없다는 얘기죠. 자, 얘는 A번 틀렸습니다. been을 써야겠네요. 자, have 다음에 and로 연결돼 있으니까, 만약에 I have 다음에 목적어가 뭐야? 공동 목적어라고 하죠. 공동 목적어. 저 have에 걸리는 외국. 그리고 and 다음에 비지트에 걸리는 외국. 그래서 공동 목적어입니다. 내가 외국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have been만 쓰면 안 되네요. to까지 써야 되네요. have been to. 자, 요렇게 쓸게요. have been to 경험을 나타냅니다. 뭐뭐 한 적이 있다. 가본 적이 있다. 이런 뜻이죠. 가본 적이 있다. 가본이라고 쓸까? 가본 적이 있다. 경험. Have been to. 그래서 have been to를 써야 되네요. 그래서 A번이 틀렸습니다. 지금 뭐 간단간단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